안녕하세요, 신코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복싱 경기처럼 하는 수영 경기, 바로 ISL의 매스스킨입니다. 매스스킨이란 2019년에 처음 개최됐었던 ISL이라는 수영대회 속에 있는 경기들 중 하나의 경기입니다. ISL이란 전에 없었던 수영대회의 완전 새로운 포맷입니다.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 리그 다들 아실 겁니다. 각 팀이 여러 번 싸워 토너먼트식으로 상위팀이 마지막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인데요. ISL 수영대회도 챔피언스 리그처럼 방식이 비슷합니다.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경기인데요. 오늘은 ISL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매스스킨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ISL에 대해 간단히 알아야 하는데요. ISL 수영대회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ISL은 8개의 팀이 있고요. 8개의 팀 중 4개의 팀씩 총 6번의 경기를 하고 그중 가장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결승전을 벌입니다. 즉 8개의 팀 중 반은 떨어지고 반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스스킨도 ISL 속의 경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ISL 속에 있는 매스스킨 레이스란 자유형 50m를 8명의 영자가 뛰는데 한 번 레이스하고 끝이 아니라 한 번 레이스 경기에서 8명 중 절반인 4명이 탈락, 3분 쉬고 다시 경기, 4명 중 절반인 2명 탈락, 3분 쉬고 다시 경기, 마지막 2명 중 1명 탈락으로 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너무 재밌죠?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 경기당 4개 팀이 경쟁하므로 팀당 2명의 선수씩 나왔습니다. 뉴욕 브레이크스에서 2명, 팀 아이언에서 2명, 런던 로얼에서 2명, LA 커런트에서 2명. 여기 서 있는 8명의 선수들은 자유형 50m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자, 그럼 1라운드 경기 출발!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역시 세계적인 선수들이라 간발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이좋게 팀당 한 명씩 올라왔네요. 에이드리안, 맥에보이, 모르조프, 앤드류, 현 수영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수영 스타들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동안 마사지와 코칭을 받고 있는 마이클 앤드류, 2018 팬퍼시픽 자유형 50m 챔피언입니다. 러시아의 킹이죠. 블라드미르 모르조프, 다섯 번의 올림픽 챔피언 나단 에이드리안, 호주의 단거리 영웅 카메론 맥에보이입니다. 첫 번째 선수 뉴욕 브레이커스의 마이클 앤드류, 팀 아이언의 블라드미르 모르조프, 런던 로얼의 맥에보이, LA 커런트의 나단 에이드리안. 제 2라운드 팀 아이언의 모르조프, LA 커런트의 에이드리안, 마지막 결승 블라드미르 모르조프, 나단 에이드리안.
팀 아이언의 블라디미르 모로조프가 최후의 승자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ISL 2019 시즌의 6개의 경기 중 하나의 경기였던 미국 달라스 루이스빌에서 열린 맨스스킨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각 6개의 맨스스킨에서 누가 우승했으며 총 6개의 매치 후 마지막 7번째 결승 경기 라스베가스에서의 맨스스킨은 누가 출전했고 누가 최종 우승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로맨틱쿨의 신코치였습니다.